혼다 코리아가 쿼터급 어드벤처 스쿠터 2022년형 애드벅 350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2022년형 애드벅 350은 유어반 어드벤처라는 콘셉트로 개발됐다. 이 모델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어드벤처 스타일링과 350cc 클래스 스쿠터의 효율성, 오프로드 라이딩까지 범위에 넣는 주행 성능을 균형감 있게 구현했다. 디자인은 혼다의 미들급 어드벤처 스쿠터 X 애드버브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파워풀함을 상당 부분 계승했다. 날렵한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디자인, 볼륨감 있는 바디 구성과 더불어 오프로드 차량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테이퍼 핸들바와 너클 가드를 표준 채용했다. 돌입식 프런트 서스펜션과 블록 패턴의 타이어 등도 적용됐다. 파워트레인은 포르자 350에 처음 적용됐던 ESP 엔진이 탑재됐다. 마찰 저감 기술이 다수 적용된 ESP 엔진은 높은 환경 성능은 물론 최고 출력 29.4마력 7500rpm을 실현하며 38km/h 시속 60km 정속 주행 시의 연비 효율을 제공한다. 차체는 동급 최장 125mm 스트로크의 돌입식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의 가압식 리저브 탱크 부착의 댐퍼와 듀얼 레이트 스프링을 채용해 안정적인 감쇄력과 쾌적한 승차감을 구현한다. 또한 6개의 스포크가 X자 형태로 교차하는 디자인의 휠과 블록 패턴의 튜브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오프로드 느낌을 연출하면서도 거친 노면에서 뛰어난 주파성을 발휘하도록 했다. 전후 휠에는 각각 직경 256mm, 240mm의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했다. 2채널 ABS도 적용해 급제동 및 우천시와 같은 미끄러운 노면 상황에서도 뛰어난 제동력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라이더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4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윈드스크린을 표준 채용했다. 세트 하단에는 풀페이스 헬멧 2개를 수납할 수 있는 48리터의 대용량 수납 공간, 프런트 좌측에는 2.5리터 이너박스를 설계했다. 프런트 이너박스에는 스마트폰 충전 등이 가능한 C타임 USB 포트도 내장됐다. 2022년형 애드벅 350의 모든 등화 기류에 우수한 시인성이 LED를 채용한 한편, 토크 컨트롤 게임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HSTC을 채용해 라이더의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켰다.